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오즈모 포켓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머리 예약을 지금 제가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자기 만드는 영상이 이제 없어요. 없는 이유가 제가 지금 취업한 지 얼마 안된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작년 2021년 11월 17일 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회사에 적응도 하고 그러냐고 지금 제가 도자기를 못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취업한 회사는 이러닝 회사라서 교육 영상을 만드는 회사고요. 제가 지금 조금 적응도 해야 되는데 바빠요. 그리고 일단 저는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편집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회사에서는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고 제가 이제 맥북에서는 이제 모션이라는 거를 조금 많이 공부해보려고도 했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또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고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배울 게 많구나. 많이 배웠다고는 하지만 아직 배울 게 많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영상을 못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주말마다 이제 공방을 가서 작업을 할까도 했지만, 이게 또 월화수목금 하다 보니까 이제 주말 작업을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선생님께서도 조금 더 회사에 적응을 하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와서 작업을 해야 너가 그래도 아마추어가 아닌 작가로 되어 있는데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되겠냐. 좀 여유를 가지고 만들어야 네가 생각한 것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네, 일단은 지금 작업을 조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유튜브에는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영상이 브이로그 형식이 이제 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도자기를 아예 그만둔 건 아니고요. 이제 원래 제가 있었던 시흥 지부에서 이제 안양 지부로 이적을 하고 안양 지부에서 이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이적 서류를 전부 제출한 상태고요. 이제는 이제 시흥지부 회원이 아닌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회원으로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전시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 본업은 이제 이러닝 컨텐츠 편집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머리도 자른 지한달 정도 되어서 머리 예약을 잡아놓고 오늘 머리도 자르고 이제 주 평일에 제가 이제 미처 끝내지 못한 이제 영상들이 있어요. 또 이제 성격상 일을 이렇게 쌓아두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주말에 오늘 이제 약간 출근을 해서 한두 시간, 많게는 두세 시간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와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웬만하면은 야근은 하지 말라는 위주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야근은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야근 안할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야근을 피할 수 있으면 야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주말 출근은 촬영이 있으면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일이 뭔가 밀리거나 이런 게 있으면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하셔서, 오늘은 아마 조금 회사에 가면 저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네. 대리님도 일 밀리셔서 계시고, 다른 사원들도 일이 밀린 것들이 있고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프로젝트 수정해야 될 거나 이런 거는 또 많기 때문에 아마 몇몇 사원들은 또 같이 저와 같이 출근을 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운전을 안전하게 하면서 머리를 자르고 나서 카메라를 회사 가기 전에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머리 자르고 만나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리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머리를 자르고 회사를 가고 있고요. 회사는 다행히도 이제 안양 내에 있어서 출퇴근은 최대한 버스를 타고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이제 땀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더워진다고 하면 그때는 차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이번 영상을 계기로 이제 추후 영상은 저의 이제 브이로그, 이제 이러닝 콘텐츠 촬영 편집자의 이제 브이로그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촬영은 이제 저희가 촬영 따로 전담 아르바이트를 둬서 촬영을 들어가고 저는 이제 보통 편집을 주로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없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촬영권이 잡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촬영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으니까 적응도 했겠다, 이제 도자기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저희가 2월 달부터 파견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산, 경남, 이제 약간 울산, 창원 이쪽에 있는 대학교, 여섯 군데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러닝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파견을 나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파견이 이제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일단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4개월 정도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만약에 2월 달에 가게 되면 한 6월? 7월 이때쯤에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출근을 하는 이유도 주말 출근을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제 1월 전, 그러니까 1월 말 전, 설 명절 전까지 저희가 파견 가는 곳에 촬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촬영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구축을 할지,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인원을 비축을 해 두고 이제 그걸 촬영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 다음에 편집 시스템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 같은 개념으로 한 군데당 한 두 번 정도는 내려갔다 왔다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일로.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안양에 있는 거고 회사는 이제 저희는 안양지사에 있으니까 안양지사에서 이제 남쪽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편집 일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집은 최대한 빨리 많은 걸 끝내놓고 편집 양을 적게 만들어 놓고 이제 출장을 다녀와도 제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려고 일단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가 진주에 있는데 메인 촬영팀은 이제 안양 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바쁘지만 파견도 생각을 해야 돼서 이렇게 주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보안상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러닝 컨텐츠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입사를 했다는 거, 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브이로그를 올리더라도 네, 많은 부분에서 블러 처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편집이 된다거나 해서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다녀온 뒤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이제 다시 도자기 만드는
영상도 이제 올릴 거고요. 이제 도자기는 매일 촬영한다기보다 이제 주말 오전에 가서 조금 아침 일찍 해서 점심 때까지 약간 여유 있게 한 두세 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쉬었던 것들을 이제 다시 만들게 될 거고요. 일단은 제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못해도 6개월 정도로 쉬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쉬기 때문에 네. 일단 당분간 도자기 안 올라간다고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네,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영상을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네, 급한 거는 어느 정도 해놨고요. 하지만 그래도 영상 편집 일이라는 게 원래 일찍 끝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급한 거는 해결해놨고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오늘 찍은 거 편집하고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월 15일 토요일 네, 오늘 하루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카메라 들고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